넷플릭스 리딩 120의 1 논픽션이고요. 유닛 13 오늘 공부할게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브레인 토크라고 되어 있죠. 브레인은 많이 봤었죠. 뇌라는 거고요. 뇌. 토크는 뭐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이야기라는 명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목이 뇌 이야기고요. 단어 먼저 따라해 볼게요. Brain talk. New words. Brain. Brain. Sense. Sense. Delicious. Delicious. Loud. Loud. Touch. Touch. Communicate. Communicate. 총 6개의 단어고요. Brain은 방금 얘기했죠. 뇌라고 했고, Sense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감각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five senses라고 하는데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Delicious는 알죠? 맛있는. Loud는 시끄러운 또는 뭐 소리가 큰 이런 게 있고요. Touch는 만지다.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보통 communicate with 하고 뒤에 뭐가 나오고요. communicate도 정말 많이 나와요. 자, 본문으로 넘겨볼게요. Brain talk. Brain talk. Your brain and your five senses work together. 지금 검은색으로 나온 거는 뭐 하얀 펜은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네임펜으로 쓰면 여기 잘 나오거든요. 네임펜 있으면 그거를 써보세요. 뇌 이야기가 아까 제목이었고요. Your brain and your five senses가 주어져. 당신의 뇌와 당신의 five senses가 아까 얘기한 오감이야. 다섯 오를 써서 오감. 다섯 개의 감각. 그래서 오감은 work together. work는 일하다라는 동사고요. together는 함께죠. 그래서 함께 일한다 라는 거죠. 뇌랑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야. Sight, smell, hearing, touch, and taste are your five senses. sight는 이제 다섯 가지 감각을 쓰는 건데 sight는 시각이죠. 뭐 시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선 각으로 쓸 거야. 다 시각, smell은 냄새니까 후각. hearing은 듣는 거죠. 청각. touch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어도 무슨 감각이지? 얘는 감각. 그리고 taste는 맛이잖아요. 미각. 그래서 명사를 쭉 나열할 때는 마지막 명사 앞에 and를 써요. 나머진 다 콤마로 써주시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전체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시각, 후각, 청각, 감각, 그리고 미각은 비동사가 동사죠. 뭐이다? 당신의 오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감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Your brain helps you understand what is around you. 당신의 뇌는 your brain helps 도와줍니다. 누가? 당신이 뭐 하도록? understand 하도록. 즉, 여기서는 목적어고요.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뭘 이해하도록? What is around you? Around you는 당신 주변에라는 거죠. 당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뭐하도록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Understand는 이해하다라는 동사고요. It sends you messages. It sends you messages. It은 그것은이야. 그것은 주어고요. Send가 보낸다라는 동사죠. 누구에게? 당신에게 또는 너에게.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죠.
You see a fire with your eyes. Your brain says, that is dangerous. 당신은 본다. 주어 동사거든요. 당신은 봐요. 불을 본다. 끊어주시고 전치사 앞에 끊어줬고 당신의 눈과 함께 이거보다는 그냥 뭐뭐로가 더 자연스러워요. 당신의 눈으로 불을 본다. 그러면 your brain, 당신의 뇌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that is dangerous. 저것은 위험해 라고 하는 거죠. 저건 위험해 라고 뇌가 얘기를 하는 거야. You stay away. You stay away. Stay는 머무르다고, away는 멀리 떨어져 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멀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멀리 떨어진다. Stay away. You smell something nice with your nose. 여기까지 먼저 with 앞에 끊어주고 조금 전에는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이었고요. sight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smell이 나왔기 때문에 smell, 후각이죠. 당신은 냄새 맡는다. 여기선 동사예요, smell은. 그래서 smell은 여러 가지로 쓰니까 보고 something nice.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데 띵으로 끝나는 말은 이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그랬어. 그래서 멋진 무언가. 여기서 멋지는 좀 어색하겠네요. 왜냐면 뒤에 음식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이라고 하자. 좋은 무언가의 냄새를 만든다. 맡는다. 뭘로? With your nose. 당신의 코로. 보세요. 눈 같은 경우는 두 개이기 때문에 S를 붙였고 코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수로 쓴 거야. 당신의 코로 좋은 무언가의 냄새를 맡는다. Your brain says, that smells delicious. Your mouth starts watering. 당신의 뇌가 말한다. 똑같죠? That smells delicious. 뭐 저것은 해도 되지만 너무 어색할 때는 그것으로 하셔도 돼요. That을. 그래서 그것은 또는 저것은도 괜찮으면 하세요. 저것은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여기선 동사야 또. Your mouth. 당신의 입이죠. 당신의 입은 시작한다. 시작한다가 start잖아요. 3인칭 단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 붙었죠. 얘는 한 개이기 때문에 it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S를 붙인 거고. Watering은 water는 물도 되고 물을 주다도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침이 고이다, 군침이 돌다 이런 말이 있어. 군침이 돌다. 또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침이 고이다. 워러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ing 형태면 그냥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당신의 입은 침이 고이기 시작한다. 또는 당신의 입은 군침이 돌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 opposite 하나 보고 갈게요. 반대라는 거예요. opposite은. 그래서 what is the opposite of safe? 안전한의 반대말은 뭔지 알겠죠? dangerous 써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You hear loud noises with your ears. Your brain says that is too loud. You cover your ears.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청각으로 들어가겠죠? hearing, 청각. 당신은 듣는다. loud noises. 시끄러운 noises가 소음이라는 명사고요. s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시끄러운 소음을 뭘로 들어? 당신의 귀로 듣는다. 귀고 또 두 개이기 때문에 s가 나온 거고요. Your brain says, 똑같죠? 당신의 뇌가 말한다. That is too loud. too가 뒤에 형용사를 꾸미면 너무라는 뜻이에요. 네, 문장 끝에 콤마 2는 또 아니고 저것은 너무 시끄럽다 하고 당신은 cover한다. 뭐를? 당신의 귀를. 즉, cover는 뭐 덮다라는 말도 있는데 귀를 막다. 자연스럽게 막는다 넣어줘야겠죠? 당신은 당신의 귀를 막는다. You touch something sharp with your hands. Your brain says, be careful. You stop touching it.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감각, 터치죠. 터치가 그래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당신은 만진다. Something sharp. 아까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그랬죠? 날카로운 무언가를 터치한다. 만진다. 뭘로? With your hands. 손도 두 개죠. 당신의 손으로 날카로운 무언가를 만진다. 당신의 뇌는 말한다. Be careful. 뭐 해라? 조심해. 감탄문, 그러니까 명령문이죠. 조심해라. You stop touching it. 당신은 멈춘다. 뭐를? 그것을 터칭하는 것을, 즉 만지는 것을 멈춘다라는 거죠. You 그다음에 taste salty food with your tongue. Your brain says this is too salty. You drink water. 요번에는 미각이죠. 맛보는 거. 당신은 맛본다. 여기 동사. salty food야. 짠. salt는 소금이죠. salty,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면서 짠이라고 하면 돼요. 짠 음식을 맛본다. 뭘로? with your tongue. tongue은 혀죠. 발음이 여기까지 되는 거야. tongue 이렇게 읽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tongue. tongue이 끝이에요. 당신의 혀로 짠 음식을 맛본다. 당신의 뇌는 말한다. This is too salty. 아까 너무라 그랬죠? 너무 짜. 저것은 너무 짜다. You drink water. 당신은 저것은이 아니었네요. Sorry. 이것은 이번에 이것으로 나왔네. 이것은 너무 짜다. You drink water. 여기서 water는 물이라는 명사죠. 당신은 물을 마신다라는 거고 마지막. Your brain communicates with your body in many ways. 자, 여기까지죠. In many ways는 우리 브릭스 리딩에 꽤 나왔는데, 많은 뭐 방식으로 또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ways가 방식, 방법이고, communicate with죠. 그래서 뭐뭐와 의사소통하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많은 방법으로 뭐와 당신의 몸과 의사소통한다라고 해서 끝났죠. 이렇게 주어 동사 여기까지.